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구제주가 온 건지 모른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법을 내리는 사람이고 이것이 맞고 아니고 이걸 하는 사람이지 그럴지 모른다는 없어요, 사전에. 내가 말하면 법인 거지. 구제주가 왔든 칠대주가 왔든 삼대주가 왔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몇 대가 온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구대주가 내리서면은 집착을 일반적인 우리 자손이라는 집착으로 오는 양반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조상 이 신들이 이렇게 오는데 왕래하는 데 최고 왕래하는 데에 제일 잘 오는 양반들이 삼대조입니다. 삼대. 3대. 왜 삼대가 오느냐? 삼대까지는 집착의 아주 그 전성기를 이루는 집착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부모들은 자식한테 집착을 가지지만 그냥 생집착을 갖는 거고. 2대가 가고 3대가 갈 때까지는 우리가 3대까지는 우리가 한 팀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끈을 놓치게 되면 여기서 이룰 걸못 이루고 대가 넘어가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3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108년에 한 팀이 된다라는 거죠. 36년, 36년, 36년. 우리 인생은 36년 인생인데, 소년기를 이제 걷어내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이렇게, 이제 찾아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36년을 사는 게한 세대예요. 근데 36년, 36년, 36년을 합해가지고 108년 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108염주, 108번뇌, 108뭐 이렇게 전부 다 논리를 맞춰갖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아이템을 만들어갖고 자꾸 써먹는데, 이는 요거는 자연법에 있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걸 지금 이게 뭘 모르고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아리키주는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논리로 끌고 간 거죠. 영적으로 온 거는 맞는데 이걸 바르게 푸는 법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업은 3대가 고리에 걸려가 있다. 3대의 고리에 업이 걸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한 작품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우리 이제 1대, 2대, 3대는 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더라도 1대가 있고 2대가 있고 3대까지 가는 것인데 3대에서 완성을 하느냐, 안 그럼 3대에서 실패를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는 사는 게 허사는 게 되기도 하고, 이것이 빛나게 살아갖고 업을 벗기도 하고, 요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3대가 지금 가는 겁니다. 3대가 가는데, 이게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가 우리 기업인의 1대죠. 알기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가 2대죠. 그러면 이제 3대로 넘어갈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 나라의 모든 일이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이루어내는데 2대까지는 지금 완성을 했는데 3대로 지금 넘어갈 때라는 거죠. 3대 넘어가갖고 이건 완성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3대 넘어가 3대 부자 없다 그러죠. 3대가 공부를 바르게 안 해가지고 이게 3대한테 넘어가면 이거는 실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3대가 공부를 해갖고 뭔가를 자기의 이념을 찾고 뭔가 이 길을 열었다. 이래 되면 3대에서 빚을 내가지고 엄청난 빚을 일으켜서 이 공답이 우리를 해탈시켜버리는. 요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3대까지는 집착이 고조되는 이런 그 우리 조상들의 이런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신이 오는 게 3대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를 엄호하고 있고 제자를 삶으려고 들고 그 뒤를 받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5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5대가 오면은 보통 우리가 세존 받아 보신 분들, 세존, 세존 모시 분들 없어요? 안 모시 본 적? 불교 다니면 무언가 뭐 많이 안 했나 본데. 세존 딴지. 신주 딴지. 신두 딴지라 그래, 그게? 그 신주 딴지가 세존 모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자는 제자인데 자꾸 이제 집에 바람이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절에도 가고 뭐 이게 저 뭐 뭐 박수도 찾고 뭐 하다 보니까 세존인 따나 모시라 신주 딴지를 모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당을 안 모시고 제자로서의 대를 잡고 법당을 안 모시는 대신에 표적은 남기자 하는 게 그게 신주 딴지 모시는 거예요. 그럼 신주 딴지 모시면 어떻게 되냐? 여기 법당입니다. 여기 모신 거야. 너 이것도 신을 모신 거라니까. 여기 신을 모시놔 놓고 나는 이제 안심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럼 이게 무슨 바람이 자는 거죠. 네가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이제 모셨으니까 바람이 좀 자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받기만 받아 놓고 저기 뭔가 안 달라지니까 또 발동을 하는 거죠. 이게 신주 딴지 모시는 집안 치고 몇 년 있다가 그때부터 발동을 안 한 집안이 없고 이게 뭐 어려움이 안 온 데가 없단 말이죠. 다시 온다 이 말이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게 세존에 모시고 앉는 양반이 보통 5대입니다. 5대가 오면은 4대는 봉천이라고 그 따라오는 거죠. 4대는. 그러니까 3대, 5대 건너뛴단 말이죠. 그 다음 7대, 9대 이렇게. 5대가 오면 어떻게 되냐. 조금 더 큰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따라오는 거죠. 이거는 집착 때문에 오는 데서 이게 도수가 다른 거죠. 이게 도수가. 틀리니까 큰 힘을 가지고 오지만 공부도 해야 된다. 3대까지는 집착 때문에 오기 때문에. 네가 잘못해도 그냥 막 후아 줄라고 만드는데. 5대가 오면은 이제 요거 조금 가르치려고 든단 말이죠. 무조건 돕는 게 아니죠. 가르치려고 드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여기 5대가 오면 가르치려고 든다라고 하면 집착은 놓아지고 뭔가 가르치려고 질적인 걸 하려고 든다면 7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7대가 오면 더 질적인 걸 요하는 거죠. 왜? 집착은 많이 벗은 상태고 큰 기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걸 쓰기 위해서는 너를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다. 9대가 오면 어떻게 되냐? 집착 따위는 없는 겁니다. 혈통이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역할은 하되 집착은 없어. 근데 이 양반들은 도인도사거든요. 예. 아주 신선반열에 오를 정도로 도인도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집착이 없이 깨끗하다 이 말이거든. 이렇게 제자를 공부를 시키려고 드는 거죠. 대인이 내리설라면 네 환경이 대인이 받쳐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인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높은 서인이 오면은 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자꾸 뭐 기복을 하고 자꾸 이렇게 소인배 짓을 하면 계속 머리통을 때리는 거죠. 위에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나 때리고 도와주는 것도 크게 없고 맨 때리는 거야. 원래 위에 큰 스승 또 큰 스승을 만나면 네 이놈아 그것도 못하냐 때리고 맨 때리는 것밖에 안 해요. 아기자기하게 가르쳐주는 게 없고 맨 때리는 겁니다. 공부 네가 알아서 찾아서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때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약하면 그 못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내가 어느 정도 돼야지 거북 밑에 가갖고 공부할 수 있는 거지. 여 밑에 있는 게 큰 스승을 욕심내면 맨날 두드리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철없이 노니까 맨날 두드리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서인들이 와가지고 구대조가 왔다. 이렇게 되면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데 매진을 해야 되지. 요행을 이렇게 자꾸 매달리고 무슨 술에 매달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큰 서인들이 내리서면 내가 대인이 돼야 된다. 대인이 되려면 나는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7대조 9대조 이상이 딱 오면은 나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대인이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가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기운이 연결돼 갖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 갖추지 않았어도 네가 대인은 안 되더라도 대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부하고 있어야 공부는 어느 만큼 할 때 공부를 했다라고 하느냐면 입문이 있고 입문. 응? 입문. 공부에 입문이 들어갔고 완성을 시키는 게 30%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공부하겠습니다 해갖고 공부하는 걸 언제까지 보느냐면 네가 30%를 공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너를 두고 보는 기라. 기도를 하겠습니다 해갖고 기도를 하는 거를 네를 두고 보는데 30%까지는 네가 하는 걸 두고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성부를 안 주죠. 하나 네 봄에 이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정성이 이제 깃들었구나. 요걸 딱 보는 게 30% 딱 넘어가면 곡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1차 성부를 주죠. 주니까 인자는 믿고 준단 말이죠. 이래 주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걸 받고도 또 겸손하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70%쯤 이래 가니까 오 됐구나 이러고 큰 성부를 주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큰 성부를 주니까 여기서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공부를 하면서 뇌를 갖췄고 하니까 호호 이놈아 큰일을 할 일이구나. 큰일 할 제자니까 이제 거기에다 엄청난 큰 힘을 주는 성부를 준단 말이죠. 인간은 요렇게 해갖고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게 신기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네가 완성돼야지 뭔가를 준다라는 것은 아니고 네가 하는 모습을 보여갖고 선을 넘는 게 30%입니다. 왜 작심삼일이라는 거 있죠? 3일도 못 끝나가는 거. 그러면 내가 학교 교육한다고 해서 좀 했다고 해서 딱 눈치 보니까 달랑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이끌 때도 니를 내가 두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기본적으로 움직일 때가 네가 30% 노력을 할 때. 그럴 때 보면은 믿을만 해지는 거죠. 이러니까 조금 이제 안심을 하고 좀 도와주고 네가 풀어달라는 걸 해주고 이러는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쓰는 거나 신께서 우리한테 관심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끌어주는 거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3대 7의 법칙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이거든. 이게 30%를 보고 70%를 보고 이 3대 7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성불 주고 요때 성불 준다. 1차 2차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는 대신들이 이렇게 내리서고 그런 제자들은 내가 큰 대신이 내리섰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갖춰야 되겠구나 이러고 공부하는 데만 매진해야 돼.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걸 내가 딱 아는 순간부터는 어디 가서 잔잔한 걸 물을 놨고도 하지 말고 내가 공부하는 데 매진하고 내가 큰 대신이 와갖고 있고 큰 서인이 와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소인배처럼 자꾸 물으러 다니면 두드리 맞아요. 누가 어떤 법문을 하거든 그걸 경청을 하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알아서 분별을 해서 소화를 하고 또 어디 가니 그렇게 말씀을 하니 그런 것들 내가 받아들이고 소인배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니 그걸 싹 보고는 내가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화가 돼갖고 나중에 물리가 일어나서 일을 할 때는 큰 대신들이 작용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줄 알아야지 소인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신들을 지금 내가 육신에 받았고 내가 이렇게 그 내리서 가지고 나를 이끈다라는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내가 그거는 소리를 들으면 뭔가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됩니까?